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일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주제는요, 이 뚱뚱했던 제가 잘 살고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잘 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잘 죽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그 신경외과 의사로서 근무했던 경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이 신경외과랑 그 과 자체가 주로 이제 보는 환자분들이, 지금은 제가 목허리 디스크, 이 척추질환 쪽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뭐 뇌종양 또는 뇌경색, 아니면 뭐 다른 과 이제 진료 협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른 과 진료를 보게 되다 보면 이제 말기 암 환자, 이렇게 좀 중증인 그런 그 환자분들의 진료를 좀 많이 봐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심각한 뭐 거의 이제 말기 암이나 심각한 뭐 뇌경색, 뇌출혈, 뭐 뇌종양 이런 질환이 와가지고 이제 오신 환자분들 보다 보면 거의 뭐 삶의 퀄리티란 게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뭐 거동도 안 되시고 혼자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리고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침대에서만 누워서 생활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신경외과를 개원을 해가지고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의 관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이제 디룩디룩 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살이 찌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손발이 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목도 디스크가 심해지고, 이제 이런 증상을 보였어요. 자, 이렇게 제가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안 내력으로 이제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 두 분 다 뇌질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머리와 뇌질환과 관련된 이런 그 가족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가족력이 있는 그 집안의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좀 관리를 잘 못하고 신경을 잘 못쓰게 되면 그 가족들이 알았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았던 그런 질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분명히 뇌질환으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제 제 몸 상태를 자 요렇게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도 이제 제가 그 대학병원에서 봐왔던 그런 환자들처럼 어느 순간에 뇌경색이 오거나 또는 뇌출혈 또는 뭔가 관리를 안 하면 이제 많이들 뭐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대장암이나 위암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봐왔던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젊을 때 어쩌면 관리했다면 그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이게 관리를 잘 못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러면 그때 후회를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뭐 엄청 좋은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외모도 조금 더 남성스럽게, 그리고 제가 좀 원하던 그런 외모를 가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속 건강도 좀 지켜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운동을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잘 죽으려면 이제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호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잠들다가 이 스르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제 이런 좀 그래도 고통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호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즐기고 이렇게 뭔가 삶의 이런 행복을 찾다가 진짜 이렇게 눈 감았을 때 스르르 이렇게 보내면 너무 좋겠다. 보낸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항상 죽음을 좀 바로 곁에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뭐 의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관리를 안 하면 이런 가족력이 있는 이런 질환으로 또 고통받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앞으로 소개해드릴 주제가요, 이 목허리 질환이나 뭐 관절 질환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그거 위에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느꼈던 것들,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좋고 또 먹는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외모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아 여기 뭐 의사 선생님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게 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여기 처음에 개업했을 때 그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 따로 오셨냐 이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되게 제가 어떻게 이제 다이어트를 했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왜 또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주제 관련해서도 간간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